에이빙TV 이은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기념해 발명의 날로 지정한 이후 오늘 제47회 발명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만나뵐 분은 헤어 익스텐션, 이 붙임머리 또는 이음모라고 하죠. 이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특허를 가진 분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주산물산의 장인영 대표님 만나뵙고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그동안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참여했던 뭐 제 아내까지도 뭐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었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상하신 발명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IMF 시절에 회사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계 유명 박람회를 방문해서 과연 앞으로의 그 익스텐션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찾아본 결과, 아, 이거 익스텐션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여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실패라기보다는 전부 성공의 과정이었기에 더 보람이 있고 또 세계 시장에 우리 익스텐션 시스템이 아주 특별한 인기를 가지고 정말로 폭발적인 인기예요. 네. 그래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수상한 발명품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예, 저희 그 발명품은 고리를 이용한 루프 시스템입니다. 박람회에 참석해 보니까 몇 군데 업체들이 기존에는 네. 접착제를 사용해서 네. 아주 불편하게 어렵게 또 위험하게 이런 작업 방법으로 해왔던 것을 네. 저희가 그 루프 시스템을 발명해 가지고 네. 아주 간편하고 빠르고 쉽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네. 이런 그 트렌드를 앞서서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세계 유명 박람회에 네. 출품해서 네. 직접 시연하고 네. 또 이 시스템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네.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네, 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람을 가지고 네. 또 최초에 개발했던 거에 안주하지 않고 네. 계속 이노베이션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거의 완벽한 시스템에 가 있어요. 그러면 발명하신 제품 한번 저한테 시연해 봐 주시겠어요? 예, 예. 네. 저희가 이게 이제 루프 시스템이에요. 네. 여기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있는 거는 싱글 루프라고 그러고 두 개 있는 걸 더블 루프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싱글 루프는 그냥 끼워서 집으면은 간편하고 네. 근데 이제 간혹 찝는 힘에 의해서 네.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블 루프라는 것을 해가지고 요거는 자기 머리를 링에다가 이렇게 묶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럼 우선 싱글 루프를 네. 한번 머리에다 달아 드려 보겠습니다. 네, 포장도 네. 예, 저희가 이거 포장재 이 재료에서 네.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끼우고 에서 이렇게 쉽게 빼서 쓸 수 있고 예,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한 3년 소요됐어요. 예. 저희가 개발해 있는 이 모든 제품들은 전부 세계 최초입니다. 네. 예. 간단하지만 개발하는 데 네. 참 오랜 시간이 예. 그렇게 하고 이 익스텐션에 관련된 모든 도구들 또 이거를 이제 라인엑서라고 그러는데 집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이 아이디어도 전부 우리가 낸 겁니다. 네, 네. 세계 시장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네. 그리고 너도 나도 카피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사실. 예? 예, 여기 이제 집게. 네. 여기에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라지 사이즈하고 미디엄 사이즈. 네. 근데 이 도구에다가 구멍을 뚫는 건 아주 쉬워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내지 않고 네. 못한다는 거죠. 그쵸. 붙일 때
앞으로 이렇게 앞에 여기 보면은 네, 튼튼하죠. 약간의 그 톱니가 있어요. 네. 요 링을 집을 때 미끄러지지 말려고. 아, 네. 그러고 뭐요 크기는 링의 데미지 손상이 없을 정도로 이게 아, 그 공학적으로 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자기 머리를 요 링에 들어갈 정도의 그 소량을 잡아요. 그리고 요 고리를 그링 위에다가 저 자기 머리에 얹고 자기 머리를 고리 속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 머리에 걸리게 되죠. 예. 걸린 고리를 이제 고리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서 어디다 붙일 것인지 붙이는 위치까지 밀어줘요. 예, 그렇게 하고, 예, 아까 요 루퍼, 이 라인엑서, 예, 이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그 구멍이 이렇게 동그랬는데 예.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아 예, 네. 이렇게 예, 되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당기는데요. 예. 힘을 좀꽤 줬는데도 아 네, 안 빠집니다. 이 상태로 샴푸나 린스 뭐 예. 헤어 컬링도 가능한 건가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럼 대표님 이거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한번 예. 볼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 머리 같은데요. 이걸 한번 제거하면은 그러면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네. 보여드렸던 요 라인엑서 집게에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죠. 네. 근데 요 작은 구멍, 요 싱글 루프는 링이 작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구멍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구멍에다가 요 링을 세워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눌러주면은 요 링의 크기하고 네. 요 구멍의 크기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 원형으로 복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아픔이 하나도 없이 바로 제거가 네. 되는데, 요거를 이제 또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재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끝을 잡고, 잡고 아래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은 또 똑같이 똑같이 아까처럼 됐죠. 고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다시 이걸 재사용, 가지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예,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아, 네. 10대부터 발명을 시작하셔가지고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생활 속에서 항상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 그걸 갖게 되는데 그거는 평상시 자기가 살면서 모든 관심 분야에서 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새로운 발명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든지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자산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막 특허청에다가 우선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허에 관련돼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오히려 제소를 한 경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발명을 해서 뭐 세계 시장에 그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걸 카피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자국에 발명 출원을 해서 역으로 뭐 우리 거래선들을 제소한다든지 또 우리에게 뭐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좀 적반하장격인 문제들이 막 여러 차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고 또 소송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경비도 들고 그런데 막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뭐 좋은 제품일수록 뭐또 모조품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제품도 모조품이 많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제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기술에 좋은 특허 그리고 특허청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가족분들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인내해준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아들들 그리고 회사의 뭐좀 역군들 모두가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고 특히 그 세계 시장에서
너도나도 카피하려드는 우수한 발명품을 갖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